안녕하세요. 구해줘 오피스의 김태균입니다. 저는 지금 부산에 내려와 있습니다. 오늘 한번 제가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릴 현장은 이제 부산의 가장 역세권에 위치한 좋은 현장이죠. 펜타플렉스 2차, 펜타플렉스 메트로에 대한 현장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펜타플렉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타플렉스 메트로 지식산업센터라는 것이고요. 이제 부산의 서부산에 다들 아시는 것처럼 펜타플렉스 1차가 작년에 분양을 했었고, 이제 동매역 근처에 있죠. 근데 펜타플렉스 메트로도 마찬가지로 동매역 1호선, 부산 1호선 동매역 근처에 있는 현장입니다. 사업 개요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조감도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대지 위치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546번지 외 입필지 547과 547-3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은 3,456평, 건축 면적은 2,725평, 그리고 연면적은 29,296평으로 3만 평이 조금 안 됩니다. 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15층 규모로 들어오고요. 주차 대수는 822대가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최고가 최고를 만든다라고 되어 있고요. 1호선 동매역 바로 위. 두 번째 펜타플렉스입니다. 1호선 동매역 바로 위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어떤 건지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네이버 지도에서 저희가 한번 해당 부지를 찍으면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곳이 이제 펜타플렉스 메트로의 위치인데요. 1호선 동매역 1번 출구 바로 위에 있는 현장입니다. 제 도보로 뭐 1분이 아니라 30초도 안 걸리겠죠. 0m 거리에 있다고 표현할 만큼 가까운 이제 초역세권 현장입니다. 상단북을 이어서 계속 보시면 이제 두 번째 광역 입지 환경입니다. 부산 첨단 산업 클러스터의 비즈니스 핵심 허브, 차세대 부산을 대표하는 산업 클러스터의 중심이고요. 이제 로케이션 뷰를 한번 보면 해당 현장에 위치한 신평 장림 산업단지에서 왼쪽에 보시면 이제 명지 국제 신도시와 에코 델타 시티, 제2 에코 델타 시티, 그리고 김해 국제공항이 위치하고 있고, 장림 지하차도를 타고 쭉 가게 되면 이제 광안리나 뭐 해운대 이런 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사상에서 하단까지 이어지는 사상 하단선이 2025년 개통 예정이고요. 하단 녹산선도 예정이 되어 있고, 장림 지하차도가 이제 개통이 되고 나면 해안순환도로망 등이 전체적으로 완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서부산에 대한 가치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세부 입지 환경입니다. 입지의 미래를 더하다. 초역세권의 가치, 1호선 동매역 제로미터. 골든블록 입지 가치가 보장이 되는 현장입니다. 왼쪽에 이제 지도상에 과거에 분양을 했던 현장이나 이제 신규로 분양을 하고 있는 현장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놨는데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이제 펜타플렉스 메트로 현장과 홍보관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초록색으로 보시면 펜타플렉스 부산 1차죠. 1차 현장의 위치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좋은 현장이죠. 여기도 신평 리드원, 그리고 유원센터, 그리고 스마트 티타워까지 이렇게 현장들이 나와 있습니다. 동매역에서 부산역까지 20분대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뭐 직원 수급이나 아니면은 직원분들이 출퇴근을 할때 불편함은 크게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 개발 환경입니다. 부산의 구조 고도화 사업이 이제 노후 산단을 지역 산업 혁신 거점으로 고도화시키는 골든블록의 위치가 되어 있고요. 이 신평 장림 산업단지가 부산 구조 고도화 사업의 추진 세부 사업을 보시면 혁신 지원센터, 도시형 생활주택, 그리고 오피스텔, 개방형 체육관, 수산식품 특화단지, 기업지원센터 뭐 이런 것들을 전부 개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신평장림 산업단지의 모습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금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아까 보신 것처럼 주변에 여러 가지 지식산업센터들이 동시에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분위기들은 한순간에 확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2022년인데 모두 준공이 되는 2025년 정도가 되면 어떤 분위기일지 저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 펜타플렉스에는 이제 제조형 맞춤 직선형 드라이브인 시스템과 대형 물류 상하역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요. 8.9m 광폭 직선 램프와 2.5톤 화물차가 진입이 가능한 그런 현장이고, 지하 1층에서 지상 8층까지는 도어투도어 상하역이 가능한 현장입니다. 이제 대형 엘리베이터도 3.5톤짜리 두 대가 이제 15층까지 바로 이동을 할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층고는 5.4m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층고는 5.3m, 그리고 뭐 대형 로비나 서비스 테라스, 섹션 오피스, 공용 회의실, 체육 시설 뭐 이런 것 등이 있고요. 업무 효율을 높여주기 위해 그리너리 환경이나 이제 다양한 휴게 공간을 제공한다는 예시고요. 도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지하 1층의 도면입니다. 도면을 보시면 여기 5시 방향에 보이는 이쪽이 주출입구가 되겠고, 위쪽 방향이 동매역 1번 출구, 그리고 아래쪽 방향이 이제 성일여고 방면, 그리고 이제 왼쪽에 101호, 102호 이쪽 위치가 이제 교통안전공단 방면이 되겠습니다.
공장 면적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뭐 전용 36평, 38평 이렇게 돼 있고 1층으로 한번 가보시면 대형 로비와 뭐 공용회의실, 비즈니스 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오고요. 전용 면적이 24평, 25평, 뭐 큰 평수는 37평에서 뭐 48평까지 굉장히 다양한 평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층부터 이제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이제 8층까지 전부 드라이브인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8층에도 보시면 뭐 전용 면적이 주요 평형대가 18.65평, 그리고 뭐 24평, 23평, 41평에서 45평짜리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직선 램프가 이렇게 가운데 위치하고 있고요. 호실 모양이 전부 다 네모 반듯하게 굉장히 잘 나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위치해 있고요. 호실 앞에도 모두 이렇게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 공간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9층부터는 이제 모듈형 오피스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전용 면적대가 조금 큽니다. 20평대가 주요 평형대고요. 36평도 있고 뭐 큰 평수는 40평대도 있습니다. 9층은 대규모 하늘 정원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입주사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10층부터는 이제 섹션 오피스입니다. 섹션 오피스고 10층부터는 층별 구룸 정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원이 조그만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용 면적은 여기도 다양하게 10평대부터 30평대, 40평대까지 다양하게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14층까지 전부 동일하게 이제 나와 있는 거고요. 뒤에는 이제 부산 지식산업센터 혁신산업단지 조성에 이제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8조 6,796억을 투입한다는 뉴스 기사입니다. 뭐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바뀐다. 그리고 부산 산단 세 곳을 지역 혁신 거점으로 키운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지식산업센터 투자 성공은 역세권에 달렸다. 이렇게 뉴스에도 나올 정도면 뉴스에도 나올 정도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지식산업센터는 왜 역세권이 중요하냐? 직원 수급이나 이제 직원분들의 출퇴근 그런 문제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지식산업센터이기 때문에 펜타플렉스는 역세권의 위치에 역세권에 대한 조건은 100% 만족을 하는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뭐 의향서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앞으로 나올 호실들도 굉장히 빠르게 소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펜타플렉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구해주 오피스로 연락을 주시고요. 펜타플렉스가 정말 이 펜타플렉스뿐만 아니라 나는 서부산에 관심이 있다 이러시는 분들도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자주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해주 오피스의 김태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